아주 가볍게 가볍게 플레이하는 게 주민규 좋습니다. 네. 자, 송민규 선수가 전반전 초반에 또 투입됩니다. 받았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도. 아, 잠깐 돌렸습니다. 빨리 골라갑니다. 역습공격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조리치 이건 쪽입니다만 바로 잡아냅니다. 투판 플레이도 있고. 네. 볼에 대한 정기능. 끊어냈습니다. 전북 현대. 자, 칠수의 압박을 현대내면서 올라갑니다. 이거 끊어냅니다. 다시 상당한 보탬이 됐고요. 지난 라운드 송민규 선수는 대구와의 경기 두 개의 도움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북의 빠졌죠. 네. 약간의 부상 여파도 컸습니다. 그렇죠. 맞대결 이긴 것도 좋았고요. 중간에 처방을 잘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할 때 울산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송민규 올려주고요. 브리버토. 자, 출발하는 송민규 태클 이겨냈습니다. 송민규. 자, 반대편을 힐끗 봤습니다만 후보가 방향전환 하면서 들어갑니다. 송민규 20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구사보의 높이, 이게 볼을 떴는데 헤더로 연결을 했어요. 아, 완전히 열렸습니다만 여기서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한규원이 원하는 슈팅 동작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전북에서 감독도 이제 자와다의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송민규가 잡았습니다. 송민규 다이아 바꾸면서 조리치 송민규 네 슈팅. 자, 송민규 쪽인데요. 송민규 예. 해줬던 이정문. 자, 송민규 길게 한구원 쪽으로 또 구스타보 따라갑니다. 구스타보 쪽 하지만 헤딩. 김영웅 따라가고요. 자, 최철순이 쿠리모토에게 쿠리모토 뒷공간입니다. 온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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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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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볼이 빠질 때 송민규 선수는 온사이드 포지션이었어요. 네. 반대쪽에 아예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위치였고요. 정훈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온사이드 상황. 원쪽 포스트로 아주 예리한 슈팅을 때려넣었던 송민규. 시즌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접니다. 그렇습니다. 또 백승호가 그 위치에 좋았어요. 아, 자, 송민규가 들어갑니다. 송민규 바로 위에. 네, 바로 우쪽입니다만. 선수 수비 정말 좋네요. 위아래 다. 쿠리모토 마르세유 턴. 쿠리모토의 기가 막힌 터닝 동작. 자, 송민규가 쿠리모토에게. 쿠리모토. 아, 다시 한번. 아, 네. 지금 이창근 골키퍼 멀리 있지만 좀 다행이고요. 야, 마르세유 턴. 쿠리모토 정말 후반기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킥을 할 때 발을 집어넣은 것 때문에 카드가 좀 나왔습니다. 네. 네네. 뭐 이거는 어떤 특별히 전술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마무리하고 이게 끝나면 우승 확정짓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들에게 우승이 확정짓는 어떤 또 주는 것.